고고석 2. 뉴 게티즈버그로 떠납니다.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1대1을 만들어냈습니다. 조지현 선수 7시 준비합니다. 약간의 초반의 그 흐름에 따라서 양 선수의 승기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것들을 2세트에서 느껴봤던 조성호 선수가 이번엔 5시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워낙 경기가 팽팽하네요. 양 선수 뭐 주도권 하면 잡으면 그 선수가 그냥 그대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이제 서로 간에 막 수비 지향적인 플레이를 해주는 선수들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심리전을 걸고 그걸로 인해서 주도권을 가져오는 선수다 보니까 1, 2세트 모두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허무하게 끝난 느낌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서로 간에 머리싸움이 되게 치열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판단력 싸움입니다. 5분 안쪽, 10분 안쪽의 싸움들은 거의 이제 판단력 싸움 아니겠습니까? 네. 대진, 8강 대진 만들어지고 나서 제일 실력으로는 팽팽한 선수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떨어지던지 간에 많이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로 다른 선수를 만났더라면 충분히 4강 가능성이 있는 건데 하필이면 지금 만난 거예요, 양 선수가. 그 둘 중에 한 명이 사라지는 순간인데 일단은 3세트기에서 출발 자체는 역시 신중합니다. 이 두 명의 선수가 뭔가 갈린 순간부터 거의 뭐 거기에 따른 시비가 그냥 바로 연결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초중반의 빌드 싸움이 퓨전이 가장 치열하잖아요. 가장 치열한 대신에 안전하게 해주는 선택들을 해주고 있는데 3세트부터는 1대1 주고받았기 때문에 주도권을 잡기 위한 과감한 판단들이 나올 수 있겠죠. 네. 자, 지금 흐름이 실질적으로 이 경기 전반적인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좀 갈립니다. 또 방전사로 어? 네. 출발을 해보는데요. 그러게요. 취소하고 연결체를 가져가는 판단이 뭐 제일 베스트이긴 하겠지만 또 상대방이 보고 있다면 조금 하기 싫어지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앞마당에서 일꾼들이. 네. 그래도 역시 취소 이후에 바로 연결체.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더 이상 그 좁은 길목을 오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수정탑을 건설하고 있는, 소환하고 있는 모습. 네, 이건 뭐 결과적으로는 조지현 선수가 병력을 안 찍고 멀티를 가져갔기 때문에 조성호 선수가 손해인 겁니다. 왜냐? 자신은 상대방의 병력이 오지 말라고 수정탑으로 입구를 막아놨는데 그러면서 자신의 병력은 위로 돌고 있잖아요. 네. 더 멀리 가는 거라서 좋은 판단이 아닌 게 된 거예요. 이 정도 시간이면 공허의 유산에서 시간이 얼마나 충분한지를 우리가 앞선 경기들에서 많이 만나봤습니다. 한 바퀴 위쪽으로 돌게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지금 현재 많은 것들을 얻고 있는 조지현 선수 7시. 그래서 양동 작전이거든요. 모선에게 정찰을 해주고 사두가 들어가서 3세정을 잡아준다. 그 그림까지는 좋은데 조지현의 지금까지의 플레이가 훨씬 단단해 보여요. 추적자로 모선액 차단하고 오는 사도 막기 위한 추적자 전진 배치까지 확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쪽으로 들어가는 걸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조성호 선수. 앞마당까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한번 보면서 쫓아는 가고 있는데 현재 그림들이 싹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그냥 돌아가게 되면 기분 너무 안 좋죠. 조성호 선수. 거의 비슷한 실력이라고 했을 때 이 정도의 빌드 싸움이면 이기기 진짜 힘듭니다. 네. 동족전에서 이 정도의 격차를 좀 벌려놓기 위한 사도의 침투인데 몇 번 그림자만 보는 채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대신 조지현 선수도 엄청 이상하긴 할 거예요. 계속 압박이 오고 있는데 환상 같은 느낌? 공격을 안 합니다. 안 때리는 상태로 압박만 가하다 보니까 도대체 이 선수의 빌드가 뭘까? 궁금하기 때문에 체제의 확신을 아직 못 정해서 이제서야 로공을 지어줬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페인트인지 아니면 그냥 연기가 피어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불인지를 보고 싶은데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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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보선에게 굉장히 많은 체력을 헌납하고 들어간 것 치고는 조금 아쉬운 결과입니다. 네, 같은 선로공일 때 빠른 쪽에서 아무래도 느린 로공을 보게 된다면 보다 더 과감하게 뭐 트리플을 가져가거나 혹은 더 황혼회를 빨리 가져가거나 불멸자 드랍을 먼저 준비하거나 뭐 이런 식의 다양한 판단들이 있겠지만 모르기 때문에 자신도 살짝 늦추면서 간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안 좋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상대로 훅 갈까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오 이번엔 안쪽으로 들어오는 양쪽인데 양쪽이 이건 들어갈 것 같은데요. 둘둘 나눠서 들어왔죠? 한쪽만 흔들면서 정찰까지 해내겠다거든요. 네. 로공은 봤습니다. 본인 쪽에 가서 자 안쪽 들어온 또 하나의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일단 사도는
정보만 얻은 채 내기에 일꾼과 더불어 사라졌습니다. 아 근데 이러면 사도가 손해죠. 과충전을 빼긴 했지만 과충전이 더 쌓일 만한 여유가 있고 일꾼 4개 사도 4개 뭐가 더 손해겠습니까? 당연히 사도가 더 손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상대편의 그 지상병력에 대한 불편함, 관측선도 하나씩 하나씩 찍어주고 있는 현재의 상황, 공일업을 먼저 선택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의 조성호고요. 조성호가 정말 딱 하나 괜찮은 걸 뽑자면 업그레이드가 빠르다는 것 정도? 근데 저거는 조지현 선수가 관측선으로 가서 체제를 확신하자마자 바로 따라갈 수 있으면서 거기서 한 발짝 더 앞서서 트리플의 연결체까지 지어줄 수 있어요. 그만큼 조성호 선수가 불리해졌기 때문에 이걸 타파하려면 보다 과감한 수가 필요합니다. 방금 전 사실 30초 전까지 조성호 선수가 좀 우위를 잡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한 방으로 또 이렇게 되네요. 네, 그 빠른 공업을 가지고 어떤 선수가 가장 먼저 해법을 보여주냐면 김대우 선수였어요. 원래 동족전에서는 분열기가 있기 때문에 공업이 별로 좋지 않다 이런 말들이 있었지만 사도 대 사도 싸움이 돼버리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거든요. 아마 보다 더 경기를 길게 보는 선수가 조성호 선수가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역시 그 사도의 움직임에 더 힘을 주는 그리고 불멸자의 선택을 통해 상대편에 올 수 있는 그 압박을 대비하는 현재 조성호 선수. 자, 관문을 지금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조지현. 조지현 선수가 1세트에서 상대방보다 우위를 점했지만 배를 불리다가 경기를 진 경험이 있다 보니까 네. 보다 안전하게 관문부터 늘려주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관측선이 가서 상대방의 조합을 보고 트리플 타이밍을 보게 되면 조지현도 똑같이 트리플 안 가고 분열기 타이밍에 역공 갈 수 있습니다. 조성호 선수가 그거 무조건 체크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 타이밍을 어떤 식으로 읽을지를 한번 보겠는데 이미 이동하는 그 상대편의 관측선을 끊어줬기 때문에 그 정보는 없습니다만 환상 불사조로 보네요. 네, 이걸로 사도 숫자 체크하고 다행히 관문이 뭐 늘어난 타이밍을 잘 안 보여줬기 때문에 조지현 선수도 타이밍에 대한 확신은 없을 겁니다. 서로간의 정보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대신에 이 타이밍은 조성호 선수가 체크를 했습니다. 상황이 확실히 안 좋은 건 조성호 선수인데 좋은 점은 관측선으로 상대방의 본진을 보고 있다라는 거, 체제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플레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조지현 선수는 못 보지만 조합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공격적인 판단을 해주게 되면 오히려 조성호 선수가 움츠러들 수밖에 없어요. 알고는 있습니다. 언더패신 그 분열기 타이밍이 지금 오고 있거든요. 조지현 선수에게. 네, 사도 대 사도 싸움이 아니라면 업그레이드 한 단계 앞서나가는 거 크게 의미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지현 선수는 이 분열기 타이밍에 분간기에 태워서 한 번쯤 노려볼 수도 있겠고요. 네, 지금 안쪽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파수기가 더불어서 자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 아 잠깐 그 점멸이 사용되면서 상대편의 중앙지역의 점을 사라지게 만든 조지현 선수 아직까지도 모릅니다. 병력들이 12시 근처에 있다는 건 조성호 아는데 이 타이밍을 읽으면서 어떤 걸 할 수 있을지. 아 이거 일단 찔러주는 선택인데요. 일단 이 플레이는 진짜 좋아 보입니다. 추적자가 전진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점멸 추적자의 분간기가 끊길 위험은 어느 정도 줄어들었거든요. 이 상태로 공속된 사도로 시간을 벌고 이들을 이것보단 태워서 좀 더 깊숙이 들어가줘야죠. 보고 있습니다. 자 보고 있습니다. 이제 조지현 선수의 병력의 움직임들 안쪽에 분열기 가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쪽에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오자마자 파수기 끊고 태워야죠. 태웠어요. 파수기도 못 끌었어요. 아 이거 조성호 이 전투에 약간 눈이 팔렸나요? 그래도 조성호 선수가 탐사정을 미리 찍어놨고요. 60기가량을 찍어둔 상태로 상대방의 분열기라는 걸 확신 그리고 숫자까지 알았기 때문에 투로공으로 분열기를 따라가는 상태, 그 상태에서 공이업까지 눌러주는 상태인데 조지현 선수는 업그레이드 투자하기보다는 병력을 지어 짜냈기 때문에 한 번에 타이밍 잡고 올라가잖아요. 조성호 선수가 아직 밀리는 상황은 아닙니다. 자 전투를 만들어내지 않고 뒤쪽으로 뺍니다. 근데 이게 투로공까지 기다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이게 작정하고 일꾼을 조지현 선수가 노골적으로 안 찍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분열기가 많고 전멸 전 타이밍이라 위기입니다. 속도를 많이 늦추기 위해서 역장을 펼치겠습니다. 그 속도가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한 방이 대박 나왔네요. 근데 아직 한 번 더 이런식의 정화폭발로 두 방을 날렸습니다. 진짜 정화폭발은 조성호가 제일 잘 쓰네요. 이거 그랜드슬램이네요. 완전 말로 없는 두 방 쳤어요. 돌려주네요. 근데 분열기 1대1이고 일꾼 숫자가 많기 때문에 버티기만 하면 유리해지거든 조성호. 그렇죠. 일단 분열기는 파괴. 그리고 투로공인 상태가 오히려 조성호 선수고 이 상태에서 암흑성수까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지현 선수 타이밍을 좀 더 타이트하게 들어가줘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끝낼 생각으로 온 거예요. 자 왔습니다. 다시 왔고 분열기를 충원한다. 분열기를 한다. 1대1입니다 분열기. 네 언덕이라 시약보가 안 돼요. 내려오는 건 일단 광전사 하나 막았고 반대편 지금, 이번엔 조지현 지금이 제일 위기예요. 지금이 그리고 위기예요. 정화폭발 오고 근데 아래쪽에서 분열기 오거든요. 아래쪽에 정화폭발 한번 더 뒤돌아 뒤 한 번 더 자 이제 아무 기사 근데 한 번 더 아무 기사 나와야 돼요. 마지막 한 번 더 아무 기사 자 이거 제거
조합은 불멸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밀수는 있고요. 문제는 암흑기사를 소환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느냐예요. 암흑기사라고 막을 수 있습니다. 가스는 있어서 암흑기사 찍을만 하거든요. 굳이 나갈 필요 없이 과충전 믿고 암흑기사로 수비해야죠. 자, 언덕 위쪽까지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분열기를 지켜냈습니다. 뒤에서 분열기 대기 중이고요. 암흑기사만 찍으면 확실하게 막고 경기 잡을 수 있습니다. 조성우 선수. 자, 분열기 하나 더 나왔습니다. 조지현도 더 앞바갑니다. 암흑선수 있어요. 아래쪽에 정확한 것 같은데 오른쪽 위에도 있거든요. 네? 분광기 끊고 뒤로 지점별 빼려고 예측 정확 폭발. 아, 위쪽으로. 네, 근데 한 번 더 봐야 돼요. 아래쪽에 분열기 와야죠. 빨리 와야죠. 암흑기사 찍어야죠. 암흑기사 빨리 찍어야죠. 나와요. 기다리면 되거든요. 하나요. 아직도 하나요. 정확 폭발 두 번. 뒤에 정확 폭발. 됐어요. 한 방 더. 연결해주세요. 자, 연결 재시키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는 버티겠습니다. 앞전멸. 근데 지금 에서 분열기 파괴. 다행히 분광기를 끊었기 때문에 추가 소환은 안 되고 있습니다. 조지현도. 자, 남아있는 이 병력 일단 수비에 나서 있으면서 암흑기사로 어느정도 수비에 나서 있는 모습들 결국 막았고 이렇게 되면 투로공에서 분열기 찍을 수 있는 게 조성호 선수이기 때문에 암흑기사로 바로 견제 떠나주면서 시간만 벌 수 있다면 다시 한 번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관측선을 이제 조지현 선수가 다시 한번 찍습니다. 암흑기사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 로공도 이제 하나 더 올리고 있어요. 네, 조합 자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성호가 웃는 그림인데 지금 보유하고 있는 저 전멸 추적자가 변수예요. 저것만 잘 틀어막으면 조성호가 잡을 수 있습니다. 현재 자체의 숫자가 좋기 때문에 지금은 메워지긴 했습니다만 유격들이 얼마만큼 대비할지. 자, 추적자가 나오면서 분열기에 대한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똑같은 걸 쓰는데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나요? 아, 없죠. 어떻게 가져가겠습니까? 아, 그리고 분광기도 사나요? 못 삽니다. 근데 잡았는데 지금 추적자로 해야 될 게 너무나 많았음에도 하질 못했습니다. 역으로 암흑기사를 준비하고 있는 일단 조지현 선수인데요. 이게 지금 조성호 선수가 여기서 추가 멀티를 한 번 더 가져가주는 과감한 판단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슈퍼세이브가 필요한 찰나의 정화폭발의 초대박 그대로 상황은 조성호에게 넘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4분열기를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호 선수 상대편 진영 근처까지 이동했고 암흑기사 이번에 대비돼 있습니다. 이번에 조지현 선수. 근데 문제는 분열기의 숫자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느냐고 자원의 격차거든요. 한시가 아직까지 있는 줄 모르기 때문에 추적자가 3시로 갔을 텐데 멀티 차이가 나면 날수록 후한 뒷심으로 이어집니다. 네, 지금 이전투는 어느 정도 팽팽하게 그려나갈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위쪽으로 이제 올라가는데 여기 내려놓고 사도 만들어놓고 빠졌어요. 어떡해요. 너무 아프겠는데요. 오히려 지금 사도 컨트롤에 집중하는 게 조지현 선수였기 때문에 초대박을 맞았습니다. 네, 마치 유도미사일처럼 꽂히고 있어요. 네, 유도탄이에요 완전. 네, 이게 컨트롤하는 거라고는 믿겨지지 않습니다. 이런 스피드라는 컨트롤 굉장히 좋네요. 분열기도 앞전멜로 분열기 이거 조지현은 분열기하고 좋은 기억이 없는데요. 뒤에 있는 분열기 조성우가 데리고 와서 게임을 끝내러 갈 수 있겠는데요. 네, 이거 완전 조지현에게 멘탈 분열기입니다. 이거 네.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나오기도 전에 한 번 더 흔들 준비. 오지 말라는 듯한 뉘앙스의 폭격. 아니 트리플을 가져가고 13분 동안 추적자만 찍었는데 추적자의 개체수가 10기입니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만큼 다 날아왔다는 거거든요. 네, 이거 다음 세트는 분열기 싸움 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안 좋아요. 지금 이 모든 분열기를 이런 식으로 오지 못하게 계속 밀고 결국 이것도 이쪽 연결체도 그래도 똑같이 암흑기사로 암흑기사도 자 암흑기사 하지만 암흑기사 때문에 이거 하나거든요. 관측선 하나입니다. 네, 근데 뭐 저 암흑기사로 모든 면역을 다 잡지 않고서는 중간 커트 중간에 관측선을 커트하고 그 다음에 암흑기사로 썰어버리는 그런 식의 그림인데 근데 오히려 커트당할 수도 있겠는데요. 오히려 암흑기사로 관측선 커트당하나요? 끊겼고 다시 한번 시도. 근데 조지현의 판단이 좋지가 못합니다. 지금 오히려 조성호의 판단이 진짜 좋죠. 네. 암흑기사 추가로 찍었습니다. 관측선을 끊었으니까 자 얼마 없는 관측선이나면 이 암흑기사를 볼 수 있을 만큼 여유는 있습니다. 암흑기사 도리어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멀티 보면 좌절이죠. 나는 없는데 상대방은 있는 상태로 조합에서도 내가 밀린다니. 네. 이건 잡혔습니다. 뒤쪽 분열기의 정확 폭발. 나한테 없는 게 상대방에게 다 있어요. 너무나요. 네. 자 아래쪽 이동하면서 추격 병력들 아래쪽 병력들을 끌어줄 준비를 위한 조성호 선수의 이동. 이건 암흑기사로 여기 멀티를 깨버리고 탐정을 모두 다 몰살시켜야만 기회가 있습니다. 네. 근데 관측선으로 보고 있어요. 자 암흑기사 창피하죠. 민망합니다. 이거 완전히 다 보이거든요. 네.
차라리 사도가 오는 게 나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 11시 멀티는 깨지고 1시 멀티는 지키는 순서네요. 그렇습니다. 여기를 지켜냈어야 했는데 아, 지금 현재의 이 암흑기사는 영동 한복판에서 수행을 몰아갔죠? 아, 나는 없지만 상대방이 있는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차이가 조금은 나고 있는 상황이 되어 있는데요. 인구수도 이제 본격적으로 차이가 나는데 그 인구수가 다 공격 숫자입니다. 공격수 숫자. 아, 저게 또 한시의 병력이 있다 보니까 쉽사리 깰 수 있는 지역도 아니고요. 네. 아, 이건 쐐기죠. 센터 쪽에 연결 수식고 한시 지역 쪽에 사도 잡아내면 조지현 선수 지지 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나가 있는 이 병력들이 막히면 이거는 거의 조지현은 병력들이 거의 전멸이거든요. 네, 이미 테로는 막혔어요. 이것도 위로 올라가서 왼쪽으로 빼는데 분열기만 사 따로 뺀 거 아닌가요? 왼쪽에? 어, 사악한데요 진짜. 그런 거 왼쪽에 소름이네요? 살짝 뺐죠? 어, 사악해요. 종합폭발! 데미! 오! 이건 피했고. 어, 한 방 더! 한 방! 한 방 더! 3대리 암살! 그래 암살! 아, 상대편을 흔들어주는 무기들! 조성호 선수가 강민수전할 때부터 그렇고 상대방을 이기는 방법을 알아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건 다음 세트까지 영향이 있을 만한 종합폭발에 아주 정말 교과서 같은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멘탈 승리라고 하잖아요. 조지현 선수가 이 경기를 지더라도 멘탈 승리하기 위해서 정확파를 썼는데 조성호는 안 맞아요. 그게 한 번이라도 시원하게 터져줘야만 아 내가 졌지만 그래도 터뜨렸으니까 다음 세트에 집중하자 이건데 틈을 안 주고 있습니다. 광물 채취 상황이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갔습니다. 두 배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네, 아, 확실히 e스포츠는 멘탈 스포츠예요. 그래서 확실히 자신의 정신을 잡아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성호의 플레이 때문에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해요. 이제 또 다른 게 준비하고 있거든요. 와, 얼마나 여유가 있으면 본인의 칼로 본인의 건물을 깨고 있습니다. 네. 아, 쉬지 말라고. 그렇죠. 놀지 말라고. 칼을 단련시키라고. 네. 오! 오! 아, 이게 맞아야 돼요. 이게 맞아야 이기는 건데 보고 있어요 다. 이걸 연달아 딱딱 쳐야 되는데 이거는 볼 수 있나요? 이거에 썰리면 못 보죠. 아, 썰리기 시작되네요. 아, 이거 네. 아직 못 봅니다. 어, 정말 사악합니다 조성호. 아, 7대 조성호. 강민 선수랑 할 때 사도 한 기로 인공지어서 러쉬, 수정탐 러쉬, 저글링을 10기를 잡았어요. 근데 이번 경기는 상대방의 분열기에 맞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분열기를 잡아주고 암흑기사로 칼질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합이 있었을 때, 특히 분열기가 들어간 조합이 있었을 때 조성호의 무서움. 이거는 같은 분열기를 쓰는데 얻어내는 소득이 달랐습니다. 상대표의 추적자 한 30기로 마무리됐다면 70기, 거의 마지막에 80기 정도를 잡아줬습니다. 조성호 선수가.